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셋째 하늘의 꿈, 첫 번째 이야기는 너의 은사, 너의 자랑은 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어떤 꿈이 있나요? 이런 얘기 제일 힘들죠, 사실은요. 네 꿈이 뭐야? 제가 청소년 때 제일 싫어했던 표현이에요. 너의 비전이 뭐지? 글쎄, 그딴 거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은 뭐에 쓰임 받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나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될까? 세상에서 직장이나 또 대학에 갈 때 물어보죠. 당신 비전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특별함이 뭐예요? 얘기하라고 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너, 네 인생이 뭐야? 하나님께 네가 필요하다고 한번 증명해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갑자기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너에게 말해주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면 바울사도에게는 이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대적자가 있다는 건 여러분 인생 삶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늘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근데 바보도 아니에요. 머리도 아주 좋아요. 예, 그 대적자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였는데 바울사도를 정말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흔든 게 뭐냐면 네가 어떤 신비한 체험, 하나님의 은사,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을 드러내줄 만한 어떤 강력한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바울이. 네. 그래서 너 방언도 할 줄 모르지. 아까 자랑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방언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마지못해 얘기합니다. 내가 가로열고 기도할 때에는 가로닫고 너희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랬더니 대적자들이 흠칫 놀라더니 그러나 오늘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너에게 무슨 신비한 체험이 있느냐? 우리들을 설득할 만한.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바울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 아닐까?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물러설 길이 없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누가 들어도 그게
바울 자신의 얘기인 줄 다 알게 되겠죠.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유대 그 랍비들에게는 여덟 종류의 하늘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얘기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대에 신의 계시를 받는 점성가, 주술사, 예언자, 사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를 자랑했냐면 황홀경에 몸이 부르르 떨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져 넋이 나가고 그러면 유체이탈, 자기 몸 안에서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신비체험을 하고 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다만 주의 환상과 계시였다고 말하는데 그 체험이 너무나 분명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4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의 체험.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죠. 왜 셋째 하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할머니의 그 사물을 넣어놓는 이 아주 오래된 자개가 붙어있는 그런 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랍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거기다가 중요한 것들을 놔두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것. 그 아들 중에는 6.25 때 전사하신 이정만 소령, 그게 저희 작은아버지죠. 6.25 때 전사하셨는데 그분의 사진, 전사 통보서, 또 국가에서 준 훈장 그런 거 세 번째 서랍에 넣으셨어요. 저는 이 셋째 하늘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그 파일이 거기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노래 잘하면 노래하고 싶잖아요. 그림 잘 그리면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오랜 세월 지나 난 알았네. 뭐죠? 비전과 은사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에 메일 오거든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메일 왔고요. 주일날에도 집에 갔다가 또 와요. 집은 좁고 교회는 넓고. 교회가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좋은데 제가 자랑은 안 했어요. 왜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뭐 자랑할 게 어딨냐고요. 저는 하나님 자랑하면 돼요.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14년 전에 그와 같은 너무나 분명한 셋째 하늘에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었던 거예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1975년에 어디 다니고 있었을까요? 알 게 뭐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꽤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음악회를 학생회에서 했어요. 제가 그걸 준비하느라고 늦가을이었는데 제 친구 한 명하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려고 저녁 한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층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기도 소리긴 한데 너무 이상해서 제 친구하고 같이 기도실에 살금살금 올라가서 보니까 앞에 십자가 불만 하나 켜 있고
방 전체가, 홀이 전체가 어두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한 여자분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에게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설 아무개 집사님이라는 기독군이었어요. 그분은 선교사가 세운 종합병원인 우리 지역의 예수병원이라는 곳에서 식당 허드렛 일을 하는 님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고 딸 셋을 키우고 그리고 단칸방에서 네 명이 단칸방에서 방 하나짜리 집에서 살았어요. 너무 가난한 분이죠. 그래서 1년 내내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분은 딸 셋이 공부하고 있기도 좁으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자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교회로 가서 아이들 밥 해주고 교회로 와서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붙이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 밥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병원 식당에 출근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는 그분의 기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까랑까랑까랑까랑까랑 그 기독군 아줌마의 금속성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울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두 옥타브는 소리가 떨어지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울리는 아주 굵은 남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제가 두렵고 놀랐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남자 목소리의 그 기도가 제 귀에 듣기도 선명하게 영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확실하게 들었던 표현이 Oh my castle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castle이라는 말이 성이라는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영어 실력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영어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그 말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워낙 인상이 강렬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캐슬이라는 말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이고 어디고 사무엘서고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런 놀라운 방언을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몰랐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종종 하시는 그 여자 권사님들에게 물어도, 저희 어머님에게 물어도, 방언이야 다 하지. 설집사님 기도 열심히 해. 그런데, 그런 방언을 내가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날 제가 유일하게 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은 왜 그녀에게 주셨던 걸까요? 분명한 것은 그 방언은 그녀의 은사,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권사님은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그런 은사를 받으셨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위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어렵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경북 의성에서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소식을 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 멸시하지 않으셨구나. 그분의 딸이 간호사가 돼서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 응급실에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하고 대구 출신의 의사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난한 시절이고 의사하고 결혼하면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야 된다. 그게 불문율이었는데 그녀의 집안은 아는 것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이 돼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외의 소식은
아쉽게도 제가 모릅니다. 그 다른 두 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 권사님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었거든요.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기도의 사람들의 아무도 모르는 그 엎드린 기도 속에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가난한 시절에 그 한국 교회에는 그와 같이 빛나게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은하수의 별들처럼 많이 있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셋째 서랍에 잘 넣어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생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내 꿈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자기의 셋째 하늘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약간 아까 자랑이처럼 약간 움찔하잖아요. 셋째 하늘 갔다 왔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그런데도요 내게 시련은 계속됐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아 근데요 그 다음에도 어려움은 계속됐어요. 왜 할까요? 자꾸 공격만 당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관심이 있었지 내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한 거예요. 은사가 내 거라고 자랑하는 것을 은사주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주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이겨야 되는 승리주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바울사도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육체의 장애가 고통이 늘 그를 가로막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사탄의 가시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빼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대적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너는 다 주님의 것이라면서 믿음도 없구나. 네 육체가 아프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 양 들고 어린 교회가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아파가지고 간질에 이렇게 쓰러지고 그들이 시험이 들고 주님의 일이 방해를 받을까봐 그러는 거라고. 마귀가 뭐랄까? 에 핑계. 그 말이 그 말이지. 너는 겁쟁이야. 근데 세 번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왔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냥 그대로 살아. 어쩔 수 없잖아. 아프고 힘들어도 그냥 살아. 복음 전하면서 그 정도 고생은 해야 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걱정하지 마라, 바울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왜 이걸 낫게 해달라고 하는지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마귀가 뭐라고 하든지. 응? 너 겁쟁이구나. 결국 너 하나 잘 되고 싶구나. 네 생각 그거 아닌 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알아주마. 그러나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인 거래요. 나의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사는 너에게 내가 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니? 괜찮아 바울아, 네가 본 셋째 하늘의 꿈, 너에게 준 나의 꿈은 네가 약하다고 조금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야.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셋째 하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내가 정욕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면 주님 나라에 상이 있을 거군요.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네? 없죠. 그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복음 사역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없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는 당대의 평균 수명보다 적어도 20년 이상을 더 살면서 그것도 마지막에 순교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셋째 하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사회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빛을 주셨는지 잊어버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국 최초의 여자 개신교 의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에스더라는 1876년생. 그녀의 원래 이름은 김점동이었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집안에 서울 정동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로 선교사, 정동 살았잖아요. 아펜젤로 선교사 집에 가서 허드렛 일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펜젤로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그러면서 이제 어린 소녀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이화학당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가서 사장해가지고 자기의 딸들 중에서 총기가 있고 그리고 이 글을 잘 깨치는 점동이를 거기에다가 네 번째 학생으로 집어넣습니다. 점동이는 이화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총기가 있어서 공부를 잘했는데 한문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야기 잘했고 그리고 영어를 잘 배웠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10살에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고 그 다음에 번개가 쳤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자다가 깨서 친구들하고 같이 손을 잡았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를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가 겁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순진하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들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10살짜리가. 그래서 여학당 최초의 기도회가, 학생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몇 년을 공부하니까 이 점동이는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 부인은 로제타 홀 선교사입니다. 둘 다 의사예요. 그분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이 로제타 홀 이 부인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잖아.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점동이가 소개된 거예요. 너무나 영어를 잘하고 총기가 있으니까 이 로제타 홀 의사는 외과 의사, 산부인과,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 점동이는 피가 싫었어요. 영어 통역해주는 건 좋은데 피가 튀는 수술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러다가 이 로제타 홀 의사가 언챙이, 그죠? 예,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장애가 있는 그 언챙이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가 낳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을 길러내는 이 학교를 또 만들게 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학생이 되는데 어느새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살이 되니까 이제 성인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니 이 제임스 홀 부부는 이 점동이에게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세례명 안 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 당시에 조선의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름이 없이 지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엄마라고, 개똥이 엄마, 영이 엄마,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주었더니
이 에스더가 점덩이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제임스홀, 로제타홀 이 두 내외는 평양에 가서 이제 병자들을 치료하고 섬기려고 그곳으로 가려는데 이 에스더가 너무 신실하니까 통역도 잘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16살이 된 거예요. 근데 조선의 여자들은 14살이면 결혼해요. 14살이 넘어도 결혼을 못하는 여자는 무당이거나 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결혼을 하면 여자는 일하면 안,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지 결혼도 해야지. 그래서 누구하고 중매를 할까 하다가 예 결혼해도 공부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무직. 무직이고 그 지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사람. 그게 방유산이라는 청년이 역시 제임스 홀 선교사에게 와서 일해주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는 에스더보다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래서 로제타홀 얘기합니다. 당시 아이들이 여학당하고 영어도 잘하고 걔들은 다 자기보다 집안이 좋은 집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로제타홀이 미안한 거예요. 에스더야 미안하다.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그지만 어떡하니?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남자가 싫어요. 저는 결혼에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16살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싱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가서 섬기는데 제임스 홀 선교사는 그 청일전쟁의 뒤에 수많은 전사자, 부상자 왜 그 전쟁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를 뒷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경무에 시달려서 이질과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부인인 로제타홀 여사는 쇼우드홀, 예? 그 유명한 쇼우드홀이 그때 4살이었어요. 그리고 뱃속에는 7개월 아이가 또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에스더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의사가 되기로 소원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니, 로제타홀 여사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그죠? 근데 네 살짜리 셔우돌이 또 자꾸 아픈 거야. 아프고 자꾸 뭐 얼굴에 나고 그리고 인천에 가서 또 배를 타야 되는데 배편도 굉장히 힘들어요. 태평양을 건너가야 돼. 근데 에스더가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거야. 로제타홀 여사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 너를 데려가마. 근데 보니까 결혼했잖아. 남편은 어떻게?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남편 떼어놓고 애만 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박유산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천신만고 끝에 미국을 가고 그리고 뉴욕에 가서 박 에스더는 공립학교에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요.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꿈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 소아병원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봉사하고 또 따로 돈을 벌어서 학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공립고등학교를 마치는데 라틴어, 물리학, 수학 이런 거 개인 과외를 받으면서 공부해요. 그때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나서는 볼티모어 여자의학대학에 입학하는 거예요. 볼티모어 여자의학대학은 지금의 존 홉킨스 대학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나오죠. 근데 공부할 게 너무나 많고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남편 박유사는 그 전에는 영어 공부하면서 농장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다 아내만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볼티모어에 가서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약간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내 공부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네. 전업 남편.
그런데 너무나 과로했고 영양이 부족했던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졸업하기, 의사가 되기 3주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32살의 나이였어요. 그래도 에스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왔지만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미제 깡통도 먹고 미제 연필도 쓰고 그랬을 텐데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파송해줘가지고 선교사로 한국으로 옵니다. 가난하고 풍전등화에 있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최초의 한국 여자 의사,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로제타 홀 여사가 한국에 와 있어요. 남편이 죽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러나 남편에게 유지를 받아 다시 돌아와서 또 병자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의사가 돼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날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약 3,000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해마다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다니면서 전도했고요. 그 북한 지역 산간벽지들을 곳곳이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너무나 잘 수술하고 그의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애썼기 때문에 그녀도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1910년에 34살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국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제임스 홀이 34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거든요. 그녀도 34살에, 그녀의 남편은 32살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는 40살을 넘기기가 어려웠네요. 그러나 그들은 140년을, 그들보다 100년은 더 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셋째 하늘의 꿈은 하나님의 서랍에 잘 보관이 되어 있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그들의 비전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화기에 한국을 여셨고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꿈은 전혀 가로막히지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충분하였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셋째 하늘의 꿈. 꿈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꿈은 품는 거지요.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게 자랑인 줄 알고 자랑했다가 모진 시련을 겪게 되죠.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꿈은 자기의 삶으로 품는 거라고. 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었더니 그 꿈은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었죠. 품었더니 그 꿈은 지혜가 되었죠. 품었더니 그 꿈은 생명 구원이 되었죠.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서 들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바울은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라고만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풍랑을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길이 막힐 때 그러나 그 체험은 그의 인생 나침반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통역기가 되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인생의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가장 귀중한 곳에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것. 꿈은 강하고 우리들의 현실은 약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을 열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 비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셋째 하늘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주님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품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놓겠습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강렬한 체험을 주님 저희 안에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올린 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그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좋은 소식 그리고 주님의 길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올 때는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말씀으로 담대해져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중고등부 또 청소년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붙들고 낙심치 않고 달리면서 하나님 조선의 하늘을 열었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은사와 꿈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좋은 말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에 또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유럽과 디아스포라를 견인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플랫폼 되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헨에서 목회하며 건강에 어려움 있는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드리고 그 셋째 하늘의 꿈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